전중구 목사 성범죄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전 목사 소속 로고스 교회 교인들과 주최 측인 전중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의 충돌로 무산됐습니다. 이날 로고스 교회 교인 100여 명이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고 끝내 몸싸움까지 이어진 겁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대치가 이어지자 결국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일부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로고스 교회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전중구 목사의 파송 책임자로서 서울 남연회 감독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마이처치 마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언택트 라이브 콘서트는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찬양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은 23일 오후 8시 헤리티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주제로 평창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선교계 50인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100만 자비량 선교사 동원, 디지털 선교 플랫폼,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황성주 KWMA 부이사장은 코로나19로 문명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며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